얼마 전 각종 논란에 휩싸였던 유명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인플루언서 하늘하늘과 임블리. 논란이 계속되자 결국 SNS에 사과문을 게재하고 자숙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나 또다시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지난 2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SNS 기반 쇼핑몰 7곳에 총 3,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중에는 지난번 물의를 일으켰던 임블리와 하늘하늘도 포함됐는데요. 물건을 직접 보고 살 수 없는 온라인 쇼핑몰. 이런 온라인 쇼핑몰의 특성을 이용해 소비자를 속였는데요. 임블리를 운영하는 북원 FNC와 하늘하늘은 상품 평이 좋은 후기만 게시판 상단에 노출하고 불만 등이 담긴 후기는 하단에 노출되도록 조작했는데요. 특히 임블리의 경우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소위 잘 팔리는 상품을 진열한 화면을 임의로 조작했습니다. 판매량 등 객관적인 기준이 아닌 자체 브랜드, 재고량 등을 고려해 게시 순위를 선정한 것이죠. 이 밖에도 하늘하늘은 교환 환불 기간을 임의로 줄여 고지하거나 소비자에게 알려야 할 정보를 누락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다른 쇼핑몰도 마찬가지였는데요. 특히 임블리는 지난해 곰팡이 호박즙 사태, 하늘하늘은 직원 갑질의 학교폭력 의혹 등으로 공개 사과와 함께 자숙을 약속했던 터라 소비자들이 느낀 배신감은 더 컸습니다. 이외에도 다른 쇼핑몰의 경우 전문 대행업체까지 나서 거짓 후기를 남기는 사례가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한데요. 반복되는 온라인 쇼핑몰 문제. 소비자가 그들을 신뢰하는 만큼 판매자도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